그러면 저기 예. 저희 달리는 데서 예 이름표 예. 뜯은 게 전부예요 예. 저희 예. 그래요? 예. 자 얘기하시기 바랍니다. 일단 그 런닝맨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네. 손진 씨 몸무게가 53kg가 그 공개가 됐는데 100만 빼면 되니까 올라가. 100만 빼고. 진짜 100만 빼면 되니까 올라가. 53.5. 53kg. 나 다시 한 번만 하자. 53.5. 네. 사실은 그 이상이다. 53kg가 넘는다는 증거를 확보를 했습니다. 제가. 네. 사실 저희가 뭐 여자 연예인의 몸무게를 공개하는 게 아니라 벌써 공개가 됐었고요. 네. 그렇죠. 네. 근데 의문이 도는 게 많은 인터넷상에서 아니다. 53이 아니라 그 이상이다라는 얘기들이 네, 그렇습니다. 나오고 있습니다. 뭐 70, 80이다. 네. 왜냐하면 그 힘에 이기지 못해서 다리가 예. 풀려서 엎어지는 장면이 지금 연출이 됐고요. 네네 이것뿐만이 아니라요. 또 있어요? 바로 그리고요? 힘하면 또 김종국 씨를 떠올리 김종국 씨. 아 김종국 씨가? 예. 오빠! 오빠 하지 마! 자, 다음은 누구? 마지막. 근데 결국 이제 방법을 찾으신 것 같더라고요. 네. 기계가 들렸나요? 저리. 아! 그렇죠. 반대로. 아니야. 아니. 야. 아. 은혁이가 송주 씨 업을 수 있어요? 자, 사양하겠습니다. 도전! 이 계기로 멸치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. 도전! 감자밖에 한번 업어봐요. 아, 깜짝이야. 아, 깜짝이야. 아니, 은혁 씨 한번 도전해보시기 바랍니다. 네, 왜냐면, 그동안 은혁 씨가 약한 모습만 보여줬는데, 아마 업도 한 바퀴 돌면 저희가 좀 인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김종국! 송창이가 아. 좀 더 낮추세요. 더 낮추세요. 완전히 완전히 쭉은 안 주세요. 왜냐면 이 상태에서 올라와야지 진짜 올라가요. 아, 예. 어, 엎혀요? 예. 자, 그냥 멸치에서 촉박 멸치로 거듭나는 거. 자, 엎혔습니다. 네. 자, 아. 일어나세요. 잠깐만. 아니, 왜 그러세요? 왜 그러세요? 아니, 근데 마음의 준비해야죠, 마음의 준비. 아까 좀 조금 놀랬어요. 자, 도전! 도전합니다. 자, 시작! 일어나세요. 오! 아, 정말요? 하나, 둘, 셋! 안 돼! 오, 잠깐만. 하나, 둘, 셋! 안 돼! 오, 잠깐만. 아, 진짜 못하겠어. 할 수 있어요. 아니, 진짜로 이거는 가짜가 아니라 발이 꺾였어요. 네, 정말 꺾였어요. 반대로 업어보면 안 돼요? 그럼 우리 지훈 씨가 업었잖아요. 은혁 씨를. 은혁 씨 괜찮아요? 은혁 씨 괜찮아요? 왜 저희 보고 계시나요? 은혁 씨 업을 수 있으세요? 업을 수 있으세요? 해볼게요. 춤 신었는데 괜찮겠어요? 괜찮으시겠어요? 저 게리 씨를 업었거든요. 조심해야 돼. 게리 씨가 훨씬 더 저거 할 것 같은데? 아마 업는 순간 깜짝 놀랄 거예요. 너무 가벼워. 너무 가벼워? 너무 좁아서 깃털이야? 과연? 저... 뭐요? 근데 저 이러면 슈퍼주니어 팬들한테 진짜 겁나는 거 아니에요? 아까 그렇게 생겼어요. 은혁은 몇 킬로예요? 저는 59킬로. 네? 59? 59? 네? 아, 60킬로가 안 돼요? 아, 네. 59. 네, 59. 59입니다. 멸치 중에서는 가장 무거운 멸치예요. 자, 네. 이렇게 찌면 되나요? 네. 하나, 둘. 준비하세요. 둘, 셋! 오! 오! 셋!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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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찮아요. 아, 그럼요. 장가 가시면 되세요. 일단은 능력이 없지 못했습니다. 아, 능력. 예. 아, 웃기려고 그걸 그렇게 못 이뤄서 어떡해요. 그래요. 숙녀가 있는데.
제가 웃기고 그런 사람이